네, 안녕하세요. 고탱입니다. 엄마 이쪽으로 오시죠. 이제 그대를 메이크업 해주겠다. 아, 제가 메이크업 할 거는 요새 유행하는 숙취 메이크업. 아, 숙취 메이크업. 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띠용. 어, 요거를 나는 그런 식으로. 요거를.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매력있죠. 아, 매력. 저번 분은 굉장히 매력있네요. 이거 일본어로 뭐라 그러죠? 아가리. 아가리? 이가리. 이가리. 아가리는 이쪽이고 이가리 메이크업. 이가리. 네, 이가리. 피부 톤을 먼저 정렬을 할 거예요. 샤라샤라. 체리 블라썸 브라이트닝 토너를 발라드릴 거예요. 토너로 톤을 조금 업 시키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는 보통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 느낌. 톤업이 됐고 벌써 됐나요? 됐어요? 포션인가요, 포션? 샤라샤라의 워터걸스 아이스 세럼으로 화이트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갑나요 이거? 차갑죠? 아이스. 아이스. 어. 자, 이제 톤이 여러분 확연하게 아실 수 있죠? 와, 굉장히 화이트해졌죠? 아, 정말요? 네. 헬시 믹스 세럼을 사용해 볼게요. 콧대 그리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 네, 아시고. 네. 하이. 자, 사용을 해볼게요. 오, 잘 되고 있나요? 네, 이거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얼굴을 한번. 제가 지금 저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조를 어떻게 띄게 하냐면 여기 역삼각형을 그린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역삼각형. 아. 자, 홍조 메이크업에는 중요한 아이템인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용해 볼게요. 뭐라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네피트에서 나온 마리 앙뚜아네트를. 자,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역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그 보통 술이 취할 때 어떨지 생각해 보면 돼요. 술이 취하면 코가 빨개지죠? 코를 이거로. 이거 사진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코, 저 사람 코는 빨갛지 않은데. 저 코가 안 빨갛네요? 착각했다. 자, 이 정도만 하면은 일단 첫 톤은 잡았고 둘째 톤으로는 Look at my eyes. 여기 홍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눈에 하는 거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입술도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차차 틴트를 사용. 틴트는 볼에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볼에다가도? 간지러워. 그리고 틴트를 볼에다가도 발라도 된다고 하니까 볼에다가요? 간지러워. 행님아 된 거 아니죠? 행님아! 저기요. 빨리 해야 돼. 빨리 말해주셨어요 지금. 딸코를 너무 세지 않게. 또 이걸로? 아, 이걸로. 아, 너무 세지 않게. 됐다. 자, 지금 이렇게. 얼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따가워요. 아리따움 월드글램 코팅 틴트 존좋.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됐다. 됐네요. 자, 오늘의 숙취 메이크업.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한번 보실까요? 개봉. 박두! 괜찮아. 빰빰. 왜 아이 메이크업 하나 어? 하고 싶지 않았어. 이쁘지 않나요? 이쁜 것 같아. 일단 술 너무 맛있어. 한 잔만 더 먹자. 나가. 예, 이게 사진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 표정. 사진이랑 다르지 않네. 그러면 한번 또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See you later. 안녕. 뚜루루루루루.